둔산동 도가쌤입니다. 예비고1 학생 공부하는 거 입학 전인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가상으로 중간고사를 정했는데 D69일 전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첫 시험을 다 결정하면 대학 결정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첫 시험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신기하게. 근데 요 곡선이 이게 고2 때 학습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고 고3 때 진짜 악착같이 정신 차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왜 이렇게 높냐면 일찍부터 공부를 하려는 애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3 1년만 봐도 곡선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3월 달에 공부 준비를 했다가 떨어져서 힘들다가 막판에 최대한 집중해서 점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찰대 같은 데는 여기서 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그래서 요만큼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경찰대를 시험 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이 마지막 고3 때까지 자기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기준이 돼요. 바로미터. 고2가 되든 고3이 되든 이 첫 번째 공부했던 양만큼보다 적게 하면 자기는 논다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첫 시험은 전체 3년 동안의 공부량의 기준을 세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첫 시험에 10번을 보내는 두 번째 시험도 10번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첫 시험에서 30번을 보내는 두 번째 시험에서 30번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시험의 생활입니다. 첫 시험을 준비하는 생활. 근데 이제 놀랍도록 신기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점수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시험 공부는 늦게 해요. 그 시험 기간이란 말이 왜 생겼나 모르겠어요. 왜 4주를 하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활을 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는 시간 많이 걸리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영어나 수학, 특히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이런 것들, 국어 기본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해서 90점까지 급격하게 올리지만 90점부터 100점 사이를 맞으려면 평소에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요 마지막에 1등급 문제들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아닐 때 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바탕을 만들어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방학 동안 이럴 때. 그런데 90점까지 올리는 거는 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92점, 수학 88점, 그 다음에 탐구 45점까지 올리는 거는 이 기간하고 이 위의 기간하고 똑같이 거의 두 배 걸리든지 한 배에서 두 배가 걸리든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점, 40점 아이가 92점 올리는 기간하고 요 92점에서 100점 맞는 기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처럼 막처럼 생겨서 요거를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고 4주라는 시험 기간에는 뭐를 하냐면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째로 계속 시험 보면서 요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연습, 시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라는 시험 기간에는 시험 테스트로 해서 실전 연습을 한다는 의미지 이 4주가 돼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4주라는 기간 전에 예습복습을 다 해서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치열하게 실전 연습 플러스 어차피 시험이 암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4주 전에는 시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니까 4주 정도 되면 시험 범위 자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복습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준이 되고 생활의 바탕이 되는 3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 범위라는 것은 실전 점수가 암기 시간이라는 것뿐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통합사에는 자습서를 세 번이나 했는데 평가 문제집은 안 건드렸어요? 한 번도? 네, 아직.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다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의 오류는 뭐냐? 수학을 풀면서 아이들이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문제 풀어야지. 근데 안 풀려. 당연하죠. 이걸 푼 다음에 공식을 다시 보시면 공식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이런 걸 소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은 개념이나 공식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다고. 이 문제 속에 있는 개념까지 개념이고 이 적용 문제, 응용 문제 속에 있는 것까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공부해요. 기출문제나 기출문제를 다 쳐요. 핵심을. 내용을 찾아다가 요걸 다 정리해요. 여기다 밑줄을 쳐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요. 이렇게 거꾸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시간 단축은 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읽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걸 읽으면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읽습니다. 흐름을.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 읽으면서 요거 시험 나올지도 모르겠다. 요거 나오겠지. 이게 강합니다. 배경식이 강하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걸 시험에 이렇게 변형시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풀기 때문에 읽고 문제를 풀면 나왔네 하고 풉니다. 근데 공부를 못할수록 이거를 생각 없이 읽습니다. 시험에 뭐 나오는지 모르고. 나중에 시험 보다가 이거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걸 읽은 다음에 시험 나오는 걸 예상을 하고 이 예상이 맞았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게 여기 나오면 읽기 방법을 교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안 합니다. 그냥 읽고 틀리면 내가 멍청해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멍청해? 뭐가 멍청해? 그러면 원래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책 보고 그냥 이거 다 문제 푸는 것뿐이니까. 이 문제 유형,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같은 거에서 중요하다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왜? 공부를 하기 전에 시험 문제가 뭐 나와? 어떻게 나와? 뭘 풀어야 돼? 이걸 외운 다음에, 기출 문제를 외운 다음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출 문제가 이게 나오니까 이걸 공부해야겠구나. 이걸 알죠. 똑같이 왜 자습서만 보고 평가 문제들을 안 풀었을까요? 공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보고 항상 이 밑에만 해서 10시부터 교재부터 읽어야지, 내용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요만큼만 개념이야, 내용 파악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든, 활용이든, 적용 문제든, 이게 전부 다 그냥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하죠. 바이블이나 이런 걸풀 때, 수학, 수학, 영어, 고등 수학, 국어. 복학, 한국사, 수학은 어디 갔어요? 왜안 갔어요? 수학은 수학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뭘로 하죠, 수학? 저 수학 자이 스토리요. 그럼 자이 스토리가 끝나면 이 자이 스토리는 이 수학, 여기 개념, 여기 문제 다 있죠? 이게 다 개념이다. 1차 개념. 이게 한 권을 끝내는 게 수학 공부의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이블을 풀든지 정석을 풀든지 이렇게 풀면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 한 권이 있고 한 권을 다 빠삭하게 다 준비되면 이 밑에 있는 센이나 이 밑에 있는 교과서나 이 밑에 있는 수력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면. 그래서 이걸 10번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때 문제풀이는 요만큼이 되고 니네들이 말하는 심화 개념은 요만큼 공부가 되면 이게 또 해결이 되면 또 이런 문제집을 보는 거고 또 이런 문제집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요 문제로 쳤을 때는 그냥 단순 개념일 뿐이에요. 모든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게 뭐라고요? 수준을 올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를 구분을 해요. 이게 다 끝내고 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까지 전부 다
이게 세 번 읽었어요. 근데 통합사에만 세 번 읽었냐? 옛날에 통합사에 그거 또 산 거 읽은 거 있죠? 그게 세 번이에요? 자수서 세 번이나 통합사에 전에 또 읽었잖아요. 한 다섯 번 읽었죠? 그럼 거의 열 번이 찬 겁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문제만. 문제를 푼 다음에 거꾸로 가서 나머지 두 번이나 세 번은 뭐라고요? 문제를 푸는 다음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걸 또 읽고 있어요. 자습서를 또 읽고 열 번 읽으려고 했더니.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똑같죠. 근데 문제는 또 열 번은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거 셀을 읽을 때도 열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세 번 읽고 A단계 세 번 읽고 B단계 세 번 읽고 마지막 단계는 한 번만 읽어도 열 번 읽은 겁니다. 이래도 열 번이고.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쭈루룩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쉬운 문제 쭉 풀고 이만큼 틀렸네 남겨놓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래도 열 번입니다. 이렇게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지워나가면 푼 걸로 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30회 플러스 알파도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 통합사에, 통합과학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를 내가 20문제를 풀었어요. 그 틀린 문제를 여기다 다시 보면서 여기다 체크를 했어요. 요 부분 틀렸구나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통째로 한번 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독서할 때도 그래요. 책 한 거를 독서를 하라니까 처음부터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봐야 독서인 줄 알아요. 이 책에서 한 페이지를 폈는데 아,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서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럼 독서 한 거야 안 그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독서했습니다. 너무 굳어있는 고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횟수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습서를 보고 평가 문제집을 보는데 이 자습서 평가 문제를 기본 세팅으로 그냥 다 보라고 그랬죠? 풀고? 이 틀린 걸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읽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패를 놓고 여기에 있는 틀린 걸 정리했으면 그럼 한 번 본 겁니다. 연패를 쭈루룩 읽었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를 한 번 본 겁니다. 요점 정리를 쭈루룩 읽었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를 한 번 본 겁니다. 30번이란 횟수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한반복을 하라는 의미일 것 뿐이에요. 반복을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반복을 해서 반복을 빠르게 하면 집중이 높아지고 흐름을 잡히고 집중과 흐름을 하는 상황에서 심화할 때는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당연히 실전 훈련까지 해야 이때 실전 훈련 자체가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지 예? 시험 점수는 실전 훈련에서 늘어나는 것이지 이 공부에서 느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방학 내내 쉬는 내내 체력 훈련을 하고 뭐 했어요. 그렇다고 실전 훈련 안 하면 이게 안타를 쳐요? 못 쳐요. 그래서 시범 경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집중적인 문제풀이, 통합사에도 집중적인 문제풀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국어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부터 읽어야죠. 더 이거 읽어야죠. 물리화학도 통합사학, 통합과학을 한 다음에 틀리면 심화하면서 보는 것뿐이지 왜 이걸 이렇게 여러 번 보려고. 근데 한두 번 보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한 번 이렇게 통합과학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학생은 현재 상황에서 통합사학, 통합과학은 지나치게 많이 했고 한국사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더 급한 거는 국어하고 영어네요. 자, 통합사의 통합과학, 한국사는 뭐라고요? 문제까지 풀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 거고 능률국학, 고급 필수편은 그냥 계속 시간 날 때 문장 독해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고 20번 볼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고등국어 상하하고 영어네요. 국어는 내용을 다 읽는데 요 뒤에 요점 정리가 있어요. 단원마다. 거기다가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암기해야 될 만한 걸 써놓으시면 됩니다. 흐름으로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막 풀고 틀린 거를 여기다 또 올리고 작품별 문제, 기출문제도 풀고 이 작품별 문제를 또 풀고 여기다 틀린 걸 둔 다음에
요 작품적 문제를 내용을 아는데 틀린 게 있었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아, 내용 대략 아는데 문제풀이 기술이나 테크닉이 부족하고 기본 이론이 부족했을 때 요거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시간을 해결을 해야 점수가 상위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 나한테 수업을 들어야죠. 국어 됐어요? 영어도 또 그렇습니다. 영어를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신 교재도 내지만 모의고사를 내거나,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정해줘요. 부교재를 내거나 선생님 학교 프린트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놔야 이거를 할 시간이 있죠. 갑자기 정해주니까 몇 년도 몇 월치로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 해설지를 보면 모의고사 해설지가 듣기를 빼고도 뽑아주면 A+, 자세하게 해설된 건 10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걸 모의고사 요 100페이지 해설지를 보는 방법도 다시 배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걸 빨리 해놔야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서너 번 읽어보면 여기는 내용이 있어요. 본문 내용이 있고 자습서에 여기에 뭐라고요? 문법 설명이나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걸 여러 번 읽어야 다. 이걸 읽으면서 흐름을 잡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고 골라요. 고른 다음에 여기다 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다 하나도 안 봐도 되죠. 그러면 수업 끝나면 여기 써있는 걸 다 교과서에다 옮기면 되죠. 수업 전에 옮기면 애들이 모르는데 수업 끝나고 오는 건 상관없다.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여기에 자습서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이 차이를 보면 선생님이 요걸 초점을 주는 것 같으면 요 문법을 뽑아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법이면 가정법을 뽑아서 통째로 써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단어장은 이거 왜 해요? 이거부터 해야지. 여기에 있는 모르는 영어 단어부터 다 없애야지. 네. 이거 우선순위 영단어처럼 요거 교과서 영단어를 만들어서 이거 다 해야지. 근데 이것도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본인이 자습서를 보고 정리하는 게 훨씬 좋죠. 자,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 영어가 덜했고 수학은 보세요. 요거는 짧은 기간에 해서, 그렇죠. 국어는 어느 정도 내신은 짧은 기간에 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요 내용은 내가 아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문장을 해설을 못해요. 예제로 된 거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내가 암기를 하고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기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걸린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냐? 수학에서 나겠죠. 수학에서 있는 고난이도 문제에서 등급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나느냐? 안 납니다. 통합사에서 나느냐? 안 납니다. 공부하려면. 그럼 한국사에서 나느냐? 예,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 덕후들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네 동생. 아, 애들이 한국사를 100점을 맞아서 하나 틀렸더니 3등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한 개 틀렸는데 3등급이 돼요. 100점이 8명이라. 그래서 한국사에서 등급 차이 납니다. 통합과학 나느냐? 안 납니다. 통합사에 나느냐? 안 납니다. 수학 나느냐? 고난이도 문제에서. 영어 나느냐? 이렇게 해설 문제나 이렇게 다음 어법증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영어 있고 내신 이 본문을 거의 외우듯이 안 해놓으면 주관식을 어떻게 풀 거예요? 문장 만들어서 쓰라는데. 이거를 여기다 빨리 이 내용에다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을 통째로 다 외워야지, 계속. 그런 다음에 이 교과서 예, 심화 문제들을 자꾸 주면 그거를 또 더 정리하죠. 그러다 보면 이 교과서를 서너 번 해도 교과서에 자료를, 부대 자료를 주게 되면 또 열 번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됐나요? 그럼 국영수, 사과사, 한국사, 또 뭐 있어요? 기타 과목. 기타 과목은 집중해가지고 남들은 이거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아야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무시하는지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여러 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세 번 할 때 난 다섯 번 하면 난 100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이 과사한 나머지는 다 거의 시험
중학교 때 네가 시험하는 전 단계까지 공부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 수학도.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네가 제일 조그만 게 국어하고 영어자. 그게 이 두 개, 국어 영어하고, 국어 영어하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국어 영어는 그 내용 기본 정리. 이런 중심으로 나머지 기간에 다 해주시면, 3월 달에는 이걸 할 수 있겠죠. 고난이도 문제, 편안하게. 그 다음에 요게 수업이 다 끝나면 추가 문제풀이를 하겠죠. 여기에서 지금 하는 문제풀이는 뭐냐면, 평가 문제집을 다 끝내라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하기는 힘들면 기말고사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1학기를 보통 배운다면 1, 2단원이 중간고사고 아니면 2단원 빼고 1, 3단원을 내기도 하니까 1에서 3단원까지는 해야 되는데 5단원까지 정리를 한두 번 했으면 빠르게 1, 3단원은 여러 번 말하죠. 그래서 자습서 하고 평가 문제집에 있는 내용까지 여기 핵심 정리나 요약본에다 다 넣어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맞으면 계약에는 고난도 수학하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플러스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야자 시간이 3시간이면 90분은 뭐라고요? 수학을 하시는 거고 항상 나머지 90분에서 40분은 그날 배운 걸 전부 다 교과서에서 시험 나올 것만 추려갖고 정리하는 거고 40분은 요거 시험 나올 거 외에 이 시험 요거 자습하고 하서 봤더니 아 여기에서 투부정사를 다시 보라고 그랬어. 그럼 투부정사처럼 해서 심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수행평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 그럼 영어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과제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라고요? 요걸 가지고 실전 문제를 뽑아달라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30번 가능할까요? 지금 통합과학 네가 10번 정도 봤다고 치면 지금부터 문제 풀면 전범위가 나온 문제를 한번 풀 때마다 1회입니다. 단, 틀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책에서 다시 확인해서 요 부분이거나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30회가 가능하고도 남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하고 수능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훑어볼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나올 만한 것과 스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나올 만한 스킵한 걸 이걸 정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한 번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30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죠. 지각하는 습관은 지각은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시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오는 걸 10시 반으로 딱 10시 40분이구나 이렇게 잡으면 지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게 10시고 도착하는 게 10시 40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배웠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렇게 문중 모임에 갔더니 70 평균 연령 한 70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12시에 모임이에요. 그러면 12시 모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2시에 밥 숟가락을 딱 뜹니다. 밥을 다 차려놓고. 어른들이 12시에 와라 그러면 언제 가는 거예요? 11시 반. 11시 반 정도는 가시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12시부터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어 회화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3 안에서 회화가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말하기 시험으로 그렇잖아요. 아, 그냥 간단하게 외워갖고 땜빵 하면 되고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기 시험을 하는데 계속 학교 내에서 하는 것만 충실하게 따라 들어도 해결이 됩니다. 듣기가 힘들면 듣기 문제 유형을 한 3회분을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운 다음에 들으신다고 그럼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듣기를 할 때 나오는 발음의 발음 중에 이런 발음은 이렇게 나오는 걸 유의해야겠구나 라는 것만 중시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통합사의 문제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아, 너무 느려요. 문제를 푸는. 자, 설거지를 처음 시키면 빨라요? 오래 한 사람은 달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 공부가 공부냐 공부 아닙니다. 그냥 시험 학습일 뿐인데
시간을 제한한 빨리 풀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문제 푸는 기계, 문제 푸는 달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달인이 되면 빨라집니다. 많이 풀어보면 빨라집니다. 왜? 답이 저거예요. 내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그 누적을 바탕으로 빨리 푸는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는 게. 근데 나중에 수능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수특이 70% 연결하는데 이 주제가 비슷합니다. 문제는 똑같지 않네요. 근데 내용의 주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읽어요. 또 수특뿐만 아니라 이 수능에 있는 문제 중에서 70%는 항상 10년 동안 나온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0%를 해결하게 되면 3등급이 돼요. 유형을 파악하면.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어가지고 요거를 천천히 풉니다. 이걸 시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익숙하지 않고 달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수특의 달인, 유형의 달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 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말. 됐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해야 하는데, 실전 연습은 당연하죠. 실전 연습죠. 아이디어는 딱 있거든요. 네이버 지식이 나오기 3년 전에, 4년 전에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만들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그런 게 돈이 됐냐고 했는데, 나중에 네이버 지식인 때문에 네이버 엄청나게 커졌어요. 제가 발명 노트라고 해갖고, 심심해갖고,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막 어릴 때 막 생각을 했거든요. 90%가 나왔어. 이해되세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 불편하다. 근데 그거를 상품화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대기자 50명, 60명 만들려면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메일도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 전화해갖고 필요한 사람 오라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도 또 하고 그럼 계속 모여줄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 있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있다고 실천 능력은 별개입니다. 실천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실천 해본 사람. 그러니까 공부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 누가 설명을 해줬죠,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요. 몇천 개를 찍어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줄여달래, 더 간단하게. 그래서 줄여서 너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30번만 읽으면 1등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학 내내 해갖고 통학과에 100점 맞을 수 있지. 하면, 그제? 하면. 콤방, 이거 거의 사정권이잖아. 그럼 90점 맞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죠. 그럴 텐데. 몇 번을 읽었는데. 30번, 40번. 근데 니네가 왜 선뜻 100점 얘기를 못하냐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거든. 초등학교 때는 단어만 외우면 점수가 되고 중학교 때는 이 단어 외우는 걸 간단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단어 외우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적용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이걸 다 풀어보지 않으면 이거를 개인 능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선생 수준이라고 선생도 잘 못 만든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그래서 고등은 개념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으면 중등은 개념이 있으면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내잖아. 이 개념을 유형으로 깔라. 여러 개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된 걸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면 불가능하다고. 그게 뭐라고요? 해야 하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왜? 이게 문제 풀기 시작하면 그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입력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 준비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애들이 못하는 게 공부 준비를 못한다고. 공부 준비. 공부 준비가 약하고 공부는 해. 그 다음에 뭐가 약하다고요? 실전 훈련을 안 한다고. 반복 훈련. 이거를 문제를 풀고 훈련하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요거를 하면 공부 다 한 줄 알아.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뭐라고요? 공부 준비 7번 읽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지 겁나고. 그래서 문제 풀기 시작하고 공부를 했어. 그럼 그게 끝난 줄 알아? 아니야. 실전 연습을 해서 시간제 갖고 딱 시간 보고. 아무리 여기서 훈련하면서 공 잘 던지고 그러면 뭐해. 시간 안에 그 상황에서 딱 풀어야지. 이 실전 훈련을 했을 때 점수가 대박을 치는 거야. 그래서 방학 내내 1, 2월 달에 이걸 한 거야. 3, 4월 때 이걸 하는데 3월 달에 이걸 하고 4월 달에 이것까지 해야 돼. 실전 연습까지. 그래서 풀었더니 종이가 아까워요. 쌤 맨날 100점인데 이거 왜 풀리세요? 라고 돼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풀 게 없는데 실전 연습을 하고 싶은데 옛날 거 또 풀어. 다 외워갖고 그냥 답 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돼야 돼.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빨라져서 요 실전 연습을 할 시간이 확보가 돼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때때로 하기 싫어. 당연히 하기 싫지. 니네는. 난 공부하고 싶더만. 누가 돈 줘주면, 돈 대주면 공부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딱 둘밖에 못 찾았어. 평생. 공부 재밌는 사람. 진짜 재밌는데. 이런 건 똑같아. 공부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나는 공부 재미있다, 재미있다 이렇게 평생 생각하니까 진짜 재밌어졌어.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해야지. 이게 백종원이거든요. 척해야 된다고. 척. 착한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진짜 착해지고 열심히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뭐라고? 생활의 자세를 먼저 만들으라고 척. 그럼 잘하게 된다고. 때때로 하기 싫은 건 누구나 다 그렇지. 당연한 거지. 때때로가 얼마나 차이지. 수시 때때로 하기 싫다고 안 하지, 애들이. 뭐부터 해야 돼?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당장 해야 될 걸 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 했어. 그럼 새로운 할 걸 또 찾잖아. 항상 그런 거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국어, 영어. 그러면 국어, 영어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국어하고 영어. 문과 문과잖아. 그럼 좌뇌우뇌놀이, 좌우놀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 할 거야? 수학을 하든지 과학풀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영어. 국어, 또 여기 봐. 수학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수학, 영어. 이렇게 해갖고 돌려버리면 나중에 뭐라고요? 수학도 어느 정도 했고 국어는 3번 했으니까 충분히 저거 다 시험범위 번호 10번 하고 영어도 다 외워갖고 출발하면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머지는 범위 수업 끝난 범위에 나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고난도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로 심화된 거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예습 복습 정리했으면 복습 정리했으면 여기서는 예습은 이제 할 게 없잖아 다 했으니까 무한 복습이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습 위주지. 예습 복습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예습해야지. 왜 안 해? 네? 방학 동안 다 했어야지. 그런 툴로 공부를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서 방학 동안에 나가는 걸로 뭐 이것도 한 번쯤 읽었고 그 다음에 네? 통합과학 통합사에 나갔고 뭐 어쨌든 이 두 개 통합사 통합과학을 방학 동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또 뭐 했어요? 국어 영어를 안 한 게 아니죠. 영어 문법도 하고 굉장히 많이 시켰고 국어는 요거에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맞으려면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서를 내가 몇 권을 읽혔는데 얘네. 이해됐어요? 요 범위 때문에 읽힌 거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지 자기가 니네 수준에서는 네? 줄거리 다 외우고 내용 다 외우고 거기 자습서 있는 거 써 있는데 그것만 다 외우면 읽으면 나오잖아. 엉뚱한 거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D69 D69 69일에 의회 이후에 제일 많이 애들이 질문한 게 뭔지 알아서 지시긴 했다. 멘탈 붕괴됐다고. 고등학교 다시 갈 수 있냐고. 또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망했는데 2학년 때 다
다음부터 대신 이렇게 올라면 우상향이면 평가해줍니까? 아니라니까. 이거 평균이 여기면 얘랑 얘 평균이 여기니까 같게 인정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고 얘는 잠재력을 포텔을 터쳤으니까 얘를 더 높게 해줄게. 그런데 이 우상향 이렇게 됐는데 이 평균이 이만큼이죠. 요거보다 이만큼 높죠. 그럼 얘가 훨씬 높죠. 그럼 돼. 그래서 얘부터 내실이 높잖아. 근데 얘가 붙을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어. 왜 이렇게 올라가면 극적인 뭔가 있고 초집중 노력을 한 게 있잖아. 활동도. 그러니까 조금 차이밖에 없어. 내신만 공신이야, 내신만. 그리고 지금은 12일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 다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50시간이지. 예습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충실해지겠지. 나머지 50시간 중에서 이거 빼고 이거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이거 숙제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30시간으로 쪼라들어. 그러면 며칠이야? 3일. 여기 지금 20일 동안 3일 하면 한 주야. 그럼 몇 주 남은 거야? 4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온전한 시험 기간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지금. 본방학에. 근데 본방학에 중간고사를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총적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갖고 한번 딱 준비했어. 그런 다음에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그걸 다시 다 공부해. 그런 다음에 시험 기간을 또 해. 그러면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간이요? 가상의 시험 기간이요. 언제가? 3월 1일까지. 3월 1일 날 시험 봐. 1차. 그 다음에 언제 시험 볼 거야? 4월 1일 날 시험 볼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험 기간을 그냥.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험 봐. 그럼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두 번, 3세 번. 이렇게 3세 판 시험을 내신을 준비를 했는데 안 나오면 옛날에 안 한 거야. 욕심내지 마. 어? 어떤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2시, 예? 2시까지 공부하는 애도 봤는데 그때 했어 니네? 안 해놓고 뭐 그 안 한 애 이기려면 이때 해. 이때 본방학 때 지독하게 이때 해. 3월 때 3월에서 4월 동안에 입학했다고 이제 고등이다. 고등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벌써 고등이었어. 언제 고등이었어? 애들 수능 받은 날 고3 수능 보면 끝이잖아. 그때부터 고등이었어. 지금 고등 된 지 몇 달인 줄 알아? 11월, 12월, 1월, 2월. 니네 네 달 됐어, 벌써 고등. 고등 3월 입학해서, 이제 고등학생이다. 아니라니까. 3, 4월 되면 6개월째라니까. 중간고사 준비하십시오. 동아쌤입니다.